와, 오늘 무슨 날이야? 오늘은 주택관리사 시험 D-50일입니다. 에듀윌 진짜 뉴스 송입니다. 오늘의 이슈, 에듀윌 학원의 대현실입니다. 시험이 다가오면 수강생들에게 응원의 선물을 전하는 학원이 있다고 하는데요.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공무원 시험이 100일 남았을 때마다 수험생들의 합격을 위해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곳은 바로 에듀윌 직영학원입니다. 이런 세심한 학원이라니 감동적이야. 그리고 올해도 에듀윌은 훈훈한 응원을 이어나갔는데요. 에듀윌 직영학원에서는 주택관리사 시험 D-50일을 맞이해 에듀윌 수험생들에게 사기를 듬뿍, 에너지를 듬뿍 드리기 위해 각 직영학원마다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여기가 팝콘 맛집이라면서요. 에듀윌 대방학원에서는 따끈따끈한 팝콘 증정, 포토 이너 서비스, 희망 메시지 부착까지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졌습니다. 많은 수강생분들이 시험 준비로 인한 스트레스를 잠시 날려버릴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담긴 영상 함께 보시죠. 벌써 이제 50일밖에 안 남았네요, 그죠? 남아있는 기간이 50일이나 남아있으니까 우리가 충분히 학습해서 합격할 수 있어요. 에듀윌은 합격합니다! 생각지 못했던 시간인데 이제 학원장님 비롯해서 합격하셨던 분들 오셔서 이제 합격하시라고 기도 같은 거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지금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다는 좀 압박감이 심했었는데 이렇게 말씀 이제 해주시고 선물도 주시고 하니까 조금 긴장도 풀리고 남은 50일 동안 좀 더 열심히 하면 또 이제 내년에는 좀 이제 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이 보여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수험생을 위해 선배 합격생분들이 직접 찾아주셨는데요. 후배들의 합격을 위해 시험 전 학습 노하우와 컨디션 관리 팁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에듀윌 주택관리사 학원 이벤트는 대방학원뿐만 아니라 부평학원, 대전학원, 노원학원에서도 이벤트가 진행되었다고 하네요. 좋은 강의와 합격률뿐만 아니라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하는 정말 멋진 학원 에듀윌이네요. 최근 들어 주택관리사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연령층이 다양해지고 있고 많은 분이 저희 에듀윌을 통해서 주택관리사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주택관리사 1차 시험이 약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2020년 23회 주택관리사 시험 일정으로는 제1차 원서 접수는 6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며 시험 일정은 7월 11일, 합격자 발표는 8월 19일입니다. 국가적 재난으로 인해 일정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일정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주택관리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반드시 확인 부탁드려요. 주택관리사 시험 한 번에 합격하고 싶다고요? 에듀윌 더블환급평생회원반은 올해 1차 합격 시 축하금은 물론 내년 최종 합격 시 환급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언택트 트렌드로 인해 학원 강의 실시간 라이브로 2020 라이브 클래스, 회차별 문제풀이 훈련, 2차 실전 모의고사 특강에 2021년 최종 합격 시 실무 자격증 무료 수강권까지 올해 시험 치르는 여러분들도 에듀윌과 함께 합격의 기회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듀윌 진짜 뉴스 송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